누가 해주면 좋지 않나? 아니 별게 별게 다 나올 텐데요 진짜. 그거를 소주하고 싶은데 내가 뺄 줄도 모르고 잘 안 빼져가지고. 오 그렇죠. 저. 이 꽃은 왜 저 하나 놔뒀어요? 네? 공포의 까만 봉지. 뭔지 아세요? 모르지 이거는. 모르죠. 그 까만 봉지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나. 네? 얘는 뭐지? 이거를 먹는다고 갖다 이어놓고 브로콜리 그런 거는 이제 얻어먹는다. 어머! 배추인 줄 알았다. 그 이름 뿌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지. 그거 들어간다 있는 게 보세요. 네? 콩가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지. 여기도 있지. 이 똑같은 게 지금 얘도 있지. 얘도 있지. 구별 좀 해보세요. 요거 있지. 요거. 비슷한 거네. 콩가루. 아, 또 찾았다. 콩가루를 왜 좋아하시나요? 그거 뭐 혀만큼 먹다가 또 아까워서 이어놓고 했는데 저거를 꺼잡아내면 민망하고 저거를 드러내면 어쩌나 싶어도 드러내야 돼. 아, 맞다. 그 안에 들어간 게 지금 그 안에 그 어떻게 찾아낸다 그거 아니에요. 저 영남 또 옆에 찍고 앉았다 왜? 저 영남 또 옆에 찍고 앉았다 왜? 아이고. 그러면 아유인데 이때 된장만 퍼다주는데 밥 줄 때. 여기도 또 있다 공포에 까만 봉지. 몸에 공포에 까만 봉지가 너무 많아. 예? 여기만 저 검은 봉다리 흰 봉다리만 치워도 그냥 냉장고가 확 달라졌구만. 예? 여기다가 이렇게. 예. 이렇게. 이렇게 딱 열어보고 아 예. 아 예. 그 냉장고 아 예. 이렇게 해야지. 엄마 이 약은 먹는 약이야 안 먹는 약이야? 이게 뭔데 신경 쓰는 약인데. 아 뭐 이거 다 지어놨지? 몸에 2011년 11월 달 약이 아직도 있어. 2011년이에요. 버릴게요. 냉장고 이어놔. 괜찮아. 네? 아니 안 괜찮아 엄마. 냉장고랑 보관 상태 그거 상관없이 약은 안 돼. 약은 꼭 안에 이어놨는데 상관없다. 아, 버려. 버려. 약 똑같구만 뭐.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? 2006년 10월. 10년 가까이 되네. 10년 가까이 되네. 10년이 됐던데, 20년이 됐던데. 아, 약은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. 놔뒀던 게 아프면 먹으면 효과가 안 돼. 안 돼. 약 버리지 마라, 지금. 어머, 그거는 안 돼. 버려야 돼. 2009년이라니까? 2010년도 9년이 된다. 이거 뭐. 10년. 아니, 버리세요. 아니, 그건 버려야 돼. 딴 건 몰라도 이건 버려야 돼. 아, 못 먹는다니까. 2009년이라니까. 네. 내가 먹고 죽으면 내가 보고 보상해내서 서로 안 할 테니까 가만히 하더라. 강하시네 어머님. 그 약이 뭐라고 저거. 엄마 약은 버려. 약은 요즘 싸고 새고 싸서 2009년도 싸고 새도 돈 줘야 주지 뭐 안 그만큼. 아 요즘에도 2009년도 약을 들고 있노. 아니 여기 처방연이 2008년 2월 15일에 그러니까 6년이 됐는데 뭔 약인지도 나도 봐도 모르겠고 지금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아니 이건 위장약이야. 위장약. 뭘 위장약이 여기 척추약이라고 돼 있구만. 척추약. 척추약. 척추 아픈 거 주는 약. 아니 그 진통제인데 진통제 같은 거를 냉동실은 못 건드려갔다. 냉동실은 못 건드려갔다. 아 냉동실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. 여기도 그냥 공포에 까만 봉다리 엄청 많네. 여기도 다 비었어. 저게. 다 비었어. 예? 냉장고가 텅텅 비어버렸어. 아, 깔끔했어. 아, 깨끗하네요. 야, 속이 더 시원하네.